야, 어디 갔어? 저기 밑에 있어요. 그렇지. 이제 냄새 갈 거예요. 자, 냄새. 우리 게임. 다른 구이에 비해서 향이 되게 강해.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 틀어서 향으로 한번 쏴버리면 다 죽어. 다 죽어. 연기. 그렇지. 이제 냄새 갈 거예요. 자, 냄새. 오케이. 가라. 가라. 냄새 가라, 냄새. 일단 선풍기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. 이거는 냄새를 해야 장사가 된다라는 명확한 이제 작전이 있으셔갖고 냄새 죽이지, 냄새 죽이지. 아? 틀어 보냈는데 왜 이? 이렇게 싹. 기다리는 동안에 잠깐 보이게 해놔야 돼, 밖에 쪽으로. 에이. 이야, 고기 무지하게 들어가네, 소리 나오게. 씨. 와. 지금 합쳐서 4개요. 합쳐서 4개. 하나. 하나요. 하나만 더 하면 될 거야. 아마. 하나만 더요. 하나 더. 예. 두 개? 두 개 들어왔습니다. Thank you so much. 미안. Have a good night. It's good. Delicious. Yeah. Inside. Come in. Welcome. 안녕하세요. 번지어노. 에 리스토랑테 코레아노. 혹시 vuole accomodare? Sì. Ok. 어, 드시러 오신 건가? 어? 손님 오신 거 같은데. 아, 그래? 후배님. 아, 베니테. 베니테. 손님 오셨어요. 어우, 손님 오셨습니다. 어우, 손님 오셨어요. 베니테. 제일 입구 쪽, 입구 쪽에 자리를 안내해드려. 제일 입구 쪽에 밖에서 자리를... 보이게. 제일 입구. 밖에서 보이게. 야, 우리 여기 들릴 수 있어, 거리가. 세 volete il bis, potete chiederlo. Buon appetito. 아, 쌈 먹는다. 쌈 먹는다. 아, 쌈 먹는구나. 야, 거기서 먹는 거 구경하면 안 돼, 일로 눌러. 오빠! 밥 먹는데 옆에서 뭐. 수다. 그래도 뭔가 밖에 나가서 뭘 하니까 또 들어오네요.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. 나가서 해 또. 아. 나가서 분주하게 어서 오세요, 식사하세요. 뭐 딱 이렇게. 왜냐면 옆에 이탈리아 사람들 있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잖아. 주로 한국말을 하는 게 어설픈 저 이탈리아 말보다는. 오케이? 아우, 배고프다. 맛있겠다, 그지?
왜 한국말을 자꾸 해야 돼 그냥. 아우 되게 맛있는데. 매콤하게 스트레스 좀 풀고 가시지. 그래야 될 것 같아. 본조르노. 본조르노. 시. 잘 맛있게 먹고 있어요? 네네네. 손님이 많아요. 너무 좋아요. 손님이 많아 기분이 좋아? 네. 케벨로? 케벨로. 케벨로. 유리 씨. 네. 나왔어요. 이제 세팅 좀 해주세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세 개 먼저. 오빠 전을 붙여야 돼, 전을. 전을 붙여야 돼, 전을. 전이 아예 없어? 아니 이제 곧 있으면 없어질 예정인데. 전 올려놓을게. 올려놔줘. 전 안 하고 까불더니 이거. 아 없는 걸 줄 알았죠. 너 전화하고 있어? 응. 화이팅 화이팅. 내가 보고 있어. 지금 안 매운 거 하나, 매운 거 하나 나가야지. 네. 맞아? 맞습니다. 아, 땡큐 땡큐. 모자란 거 없죠? 네, 자. 청소를 해가면서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. 뭐. 그리고 지금 3번 테이블 나갈 것 기다리고 있죠? 네. 그리고 반찬 세팅을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안 매운 거랑 매운 거. 그리고 국은 두 개 다 나왔죠? 오. 한 시간 남았다. 햇반은 이거랑 둘이 같이 해도 될 것 같아. 오뎅 하나 좀 더 해야겠다, 그지? 유부는 그거면 될 것 같은데 오뎅은 좀 모자랄 것 같은데? 다 됐지, 지금 준비? 아, 뜨거. 그거 오뎅하고 같이 쓰면 될 것 같아. 그냥 대체? 어, 하나 더 하자. 야, 가게 이쁘다. 그러니까요. 너 일부러 이런 거야? 야, 다른 가게 다 세련되게 간판 해놨는데. 일부러 온 것 같아. 일부러. 머리, 장사 머리는 좋아. 아, 저 인도네시아에서 연락이 왔어요. 왜? 제가 진짜 장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아, 같이 진짜로 같이 사업하자고 DM이 왔어요. 아 진짜로? 어. 그래갖고 저는 액터입니다. 너는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없는 거지. 직업군을. 진짜로 내가 촬영해 본 사람 중에서 거의 뭐 거의 탑3 안에 들어가. 아, 진짜요? 장사 바로 해도 돼. 아, 장사 아니 하고 있잖아. 있잖아요. 그래서 네. 하고 있네. 좀만 기다리세요. 오케이, 오빠. 아, 도와줘야 될 것 같아, 오빠. 네. 에, 혼자는 껌이지? 네? 혼자 껌이지, 껌. 어우, 껌이죠. 아, 알았어. 진지하다. 어? 진지해. 역시 사장님이지? 맞다.
자, 우동 나왔습니다. 오. 오. 야, 이거 봐라. 야, 너 이거하고 이거 식이 다르지? 이게 나중에 붙인 메뉴지, 저 사진. 네. 그렇지? 저게 처음에 시작할 때 메뉴일 거고. 맞아요, 맞아요. 장사에 대해서 뭘 깨달은 다음에 갔다 와서. 그렇지? 어떻게 왜요, 왜요, 선생님? 구성이 다르잖아. 같은 우동인데. 여기는 어묵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잖아. 양이 딱 장사천재 가서 바뀐 양이. 1, 2년 장사해서 목돈 벌어서 그만둘 거냐? 네. 아니면 이 업종을 오래 가져가면서 할 거냐? 그랬더니 자기는 오래 가고 싶대. 그러면 브랜드 이미지를 연예인이 하는 가게에서 가성비 좋은 가게로 바꿔야 될 거 아니냐? 그랬더니 금방 알아듣더라. 네. 양이 늘어났죠. 와, 뭐야 이거. 약간 그 모로코랑 그거 비슷하네요. 아, 모로코랑. 이것도 갔다 와서 추가해. 아, 진짜네요. 어때? 어떠세요? 잘했네, 아이디어. 진짜 장사를 배워왔네, 오빠. 정말 고마운 프로야, 나한테. 아, 얘는 출연료 안 받아도 되겠어, 얘는.